안녕하세요. 피케 라이프입니다. 지금 이곳은 설악산 오색야드 그랜 호텔이고요. 설악산 오색 코스로 다음 날에 가기 위해서 밤에 이곳에 왔습니다. 미리 숙소를 예약해 두었고요. 여기가 숙소 내부 모습입니다. 이제 퇴근을 하고 바로 여기 오색 그랜야드 호텔에 와서 이제 현재 시간이 9시 반이거든요. 4시간 정도 걸렸다. 얼른 준비를 하고 아침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 이제 자고 일어났다. 일어나서 프론트에 키를 반납하고 가야겠지. 현재 시간이 6시 반이거든요. 이제 해가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 오색 그랜야드 호텔 숙소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묵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주차는 이제 숙소를 이용하면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니까 여기 주차를 하고 3시까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날이 좀 밝아지는 것 같아. 여기 설악산 국립공원. 아, 드디어 오색코스 왔습니다. 현재 이제 7시가 다 돼가거든요. 목표는 오후 한 3시 전까지 내려오는 걸로. 야, 드디어 가네. 가자. 오늘의 코스는 남설악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여 최종코스인 오색코스로 바로 대청봉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청봉 정상을 찍고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야, 대청봉에 저도 여기는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이라서 최대한 안전하게 오늘 산행을 마치는 게 목적입니다. 날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 보이시죠? 기분 좋게 산행을 출발합니다. 시원하게. 아, 이거 아침 이제 물이 또 흐르고 있네. 현재는 날씨가 엄청 추울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뭐 딱 괜찮은 것 같아. 올라가면 또 모르겠지만. 날이 완전히 밝지가 않아서 카메라가 조금 어둡네요. 여기 이제 대청봉까지 4.8km. 한 3시간 4시간 걸리지 않을까? 엄청난 먼 여정의 길이 될 것 같네. Let's go! 처음부터 가파른 구간이구만. 휴. 저기에 쉼터가 있네. 이제 날이 다 밝았다. 뭐야, 벌써 30분쯤. 부지런히 가야겠다. 오늘은 진짜 힘든 코스니까 바로 풀 장비를 착용했어. 스틱도 바로 처음부터 꺼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갑니다. 가파른 구간을 올라간다. 아이고, 나네. 그 힘들다던 오색 코스의 오르막 구간. 이야, 어마어마하다. 숨소리 장난 아니지. 야, 구간이 야, 괜히 설악이 아니군요. 지금 이제 7시 반 정도, 10분 지났나? 15분? 지금 7시 조금 넘었고, 날이 이제 완전히 밝아가지고, 천천히 산행을 이어가면 될 것 같아. 그럼, 계속 가시죠. Let's go! 화이팅, 화이팅! 이정표가 보인다. 얼마나 왔을까? 이제 1km 왔어? 4km.
4km 남았습니다. 야, 이 길이 계속 이런 길이 되어 있구나. 와, 엄청나네. 진짜 여기 큰 맘 먹고 와야 돼. 와, 장난 아니다. 저기 이제 해가 뜨고 있고, 아,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모르겠네. 이 계단의 끝은 어딜까? 이야, 지기네. 현재 위치. 현재 위치. 아, 아직 많이 남았네. 야, 이 길에 이제 꿈에서 나올까봐 걱정되네. 계속 이런 길이 나오네. 아니,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산에 탄 지가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이제서야 여기 설악산 대청봉에 옵니다. 한 번은 가야지, 가야지 했는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 멀기도 멀고, 야, 그래서, 진짜 저는, 그만 먹고 왔어. 이렇게 전날에 올라와서, 오색 그린야드 호텔 숙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게 또 괜찮은 것 같네. 왜냐면, 이런 이제 좋은 산들은 멀리 있어가지고, 차로 운전해서 오기에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저도 어제 퇴근하고, 야, 여기까지 오는 한 4시간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운전하고 바로 산 타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숙소에서 좀 눈 좀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 이제 좀 경사 구간을 좀 지나니까 좀 편한 길이 좀 나오네. 이제 한 고도 한 900 정도 올라왔고, 한 1700? 1710인가? 이제 한 절반 정도 올라왔네. 시작 고도가 한 400m 였거든요. 아니, 멀었어, 멀었어. 대청봉까지 3.3km. 여기가 오케이 심타래. 오케이. 저건 한가하면 춥겠다. 바람이 차갑다. 지금 8시 5분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돌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뭐 계속 여기가 돌구간이 많긴 했는데,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네. 야, 얼른 빨리, 그게 정상석 있잖아? 그 빨간 게 적혀 있는 대청봉이라는 것을 빨리 보고 싶네. 이제 1시간 한 20분 정도 산을 탔고, 2.7km 남았습니다. 어제 여기 비가 왔었나? 그래서 물이 이렇게 많나? 시원하네.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니까 힘든 것도 잠시 잊게 되더라고요. 조만간에 이런 계곡물도 꽁꽁 얼겠죠? 야, 또 얼음악기인가? 와우. 어우, 좋아. 운동 제대로 하고 좋아. 가자. 대청봉은 여기. 야, 엄청나네. 야, 오르막길이 끝도 없네. 웃음밖에 안 나는 거 있죠. 뭐 이럴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왔는데, 2km 남았어. 야, 또 이런 길 실하냐? 이제 8시 40분 되었고, 여기가 몇 번째 심사인지 모르겠다. 이제 설악폭포 상단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좀 쉬었다 이제. 올라오면서 몇 번이나 쉬었는지 모르겠네. 오늘 근데 정상 가면 날씨가 좋아서 전망이 좋을 것 같아. 빨리 가서 보고 싶긴 한데 조금 힘들긴 하네. 화이팅.
바람이 미쳤어. 장난 아니야. 아, 추워. 너무 추워서 장갑을 못 벗겨봤어. 그리고 또 조끼를 하나 더 들고 왔는데 안에 더 입었습니다. 바람이 또 많이 불고 해가지고 어우 추워. 야, 이제 진짜 핫팩도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 두 시간 좀 넘었고 몇 킬로 나왔지? 1.3km 나왔나? 와 장난 아니다. 춥고 추워. 거의 오색 코스가 이런 오르막 공원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지금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 아, 쉬고 있는데 이제 9시 20분이거든 한 2시간 한 반 정도 걸렸는데 아 쉽지 않네. 한 1400m 정도 올라왔거든. 이제 또 올라가야지. 우와. 와, 이 모든 순간들을 기억해야지. 야, 설악산. 핫다. 핫뜨. 모든 순간, 모든 것을 기억해야 돼. 지금 고도는 1550 정도 올라왔고요. 200m 지점 올라가면 될 것 같아. 1492. 아, 이 구간은 좀 속도를 좀 내자. 내가 너무 지체됐어. 현재 고도는 1558m 정도 올라왔고, 시간은 지금 몇 시냐? 9시 40분. 이제 곧 고도 1600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색 코스가 장난이 아니긴 하다. 진짜 역대급 산인 것 같긴 하다. 근데 물론 컨디션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리산도 갔다 왔었는데 그때도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때는 컨디션이 좀 좋았거든. 몸 상태가 괜찮았는데 오늘 여기 설악산 컨디션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오색 코스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진짜 저는 무지성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500m 남았어. 다 간다. 전망 봐라. 아, 여기서부터 300m까지는 강풍이 불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이래. 만반의 대비를 하고 가야겠구만. 가자.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래. 오. 바람이 나에게 인사를 했어. 나 지금 바람 세니까 너 조심해. 라고 하는 걸까? 몇 시야? 10시네. 와. 진짜. 3시간 걸렸다고? 진짜 이게 7, 8시간 걸리겠구나. 설마 뭐 그 정도까지 걸리겠나 생각했는데 진짜 걸리겠노. 와, 이 뷰를 어쩐담. 대청봉 정상에 바람 소리가 너무 심하여 소리를 줄였습니다. 평일로우니까 이렇게 정상이 조용하더라고요. 얼른 폰으로도 정상석을 찍습니다. 드디어 처음 만나게 되는 그 빨간 정상석 대청봉.
이것을 보기 위해 불태웠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강원도 속초 앞바다가 정말 잘 보이고, 와, 오늘 하늘, 날씨 고맙다. 정상 바람이 어느 정도냐면, 잠깐 바람소리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엄청난 설악산의 칼바람을 맞아봤습니다. 도저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 돼가지고 모자를 덮었습니다. 정상에는 사람이 없어서 여유있게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은 많이 불긴 했지만 이렇게 정명한 설악산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철거 진행 중인 중청 대피소고요. 마지막으로도 이렇게 영상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여기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겠고 저의 눈과 영상으로 많이 담아야겠더라고요. 순찰하는 헬기도 보이고요. 올라온 게 너무 아까워서 내려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 주변을 몇 번이나 돌고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산을 하려고 합니다. 내려가려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아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걸 놔두고 내려가야 되나? 일단 저기 대청봉 장난 아니네. 정상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버틴 것 같아. 하, 정상에서 한 시간 있었는 것 같은데? 뭐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또 중청이 없어진다 하니까 또 중청을 또 눈으로 또 담고 또 공영능선도 보고 강원도 속초 앞바다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더라고.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람이 좀 불긴 했는데 아 맑은 날씨에 설악산 진짜 너무 좋았어. 그래서 힘든 게 전혀 느끼지 않고 아 오늘 연차 쓴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하산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오색코스로 바로 원점 해결할 거라서 조심히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아, 나도 어제서 보긴 했는데 설악산 여기 오색코스는 아, 내려가는 게 일이라 하더라. 그래서 야, 내려갈 때가 아, 올라오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아, 약간 좀 그런 것 같지. 와, 이 길이 끝이 없네 이거. 아직까지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돌이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하루면 다 갈 수 있는 산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여기 대청봉도 높이가 1700 이렇게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이런 오색코스가 있어가지고 하루만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코스가 대다수 이런 길이긴 한데 그래도 최단 시간 내에 대청봉을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만 생각하고 이쪽 길을 오르면 될 것 같아. 오늘도 여기서 하등국을 먹어야겠다. 설악에서 먹는 하등국.
아, 이제 밥도 먹었겠다. 소화를 시키면서 이제 바로 쉬지 않고 탐방지원센터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색 코스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걸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겨울철에는 더 미끄러울 것 같은데 조심하면서 하산해야겠습니다. 몸도 안 풀린 상태에서 이 구간을 만나니까 아, 좀 힘들었어. 아, 이제 거의 다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일단 내려가서 다시 마저 또 영상을 켜도록 할게요. 야, 오늘 설악산 대청봉 첫 경험이었는데 정말 좋았던 산행이었던 것 같아. 비록 코스가 좀 힘들긴 했거든. 내가 여기 지리산도 갔다 오긴 했는데 아, 그것보다 좀 더 힘들었던 것 같긴 해. 올라가는 것보다 솔직히 여기 내려오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는 날씨도 너무 좋아서 정말 아, 잊지 못할 설악산이 되는 것 같아. 총 소요 시간은 지금 제가 7시에 출발해서 지금 2시 23분이거든요. 뭐 7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제가 또 영상 촬영하고 또 밥도 먹고 휴식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좀 걸린 것 같고요. 한 넉넉 잡아서 뭐 7시간? 6시간?에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설악산 불태웠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